안녕하십니까, 나로사이드입니다. 아, 요링 너프원이 발표됐죠? 요링 너프가 되는데 이제 안개, 애도의 안개 이거 망령에게 받는 최대 피해량이 30%에서 20%로 줄어요. 마누라가 마법 저항력이 이제 10에서 50이었는데 30에서 90으로 올라가고 적 범위 공격에 대해서는 안개 마녀는 50% 감소된 피해를 입는 효과, 이게 삭제됩니다. 방마저가 올라가고 이것까지 있으면 뭐 럼블군 같은 거에 막 피해를 입으면은 안 죽으니까 그냥 이걸 삭제시킨 것 같아요. 뭐 이거 아니 이럴 거면은 체력을 그때 왜 삭제했대? 뼈 아프다. 어쨌거나 이제 계속 방관 요릭을 죽여가는 패치를 하고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관 요릭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번에는 도대체 왜 너프를 하나 방관 요릭을 좀 해볼까 합니다. 원래 방관 요릭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이게 너무 찍하고 뒤져가지고 찍하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찍하고 죽는 게 너무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느려요. 아 그리고 요릭이 이게 라이어 관계자가 코멘트 한 건데 이거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놨거든요.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. 핵심적인 걸 말하면은 방관 아이템을 가장 잘 악용하는 탑 전사가 아트로스랑 요릭이래요. 라이엇이 봤을 때는 그리 올바른 상황이 아니라서 이거를 개선을 한다고 해요. 일단 아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 개선하는 내용이 쉬울 것 같고 요릭은 그보다 조금 까다로워서 요릭의 경우에는 상당히 대대적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단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렉사이가 리워크 됐잖아. 리워크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릭의 리워크도 가능성이 있어요. 이게 스킬셋이 또 변할 수도 있어. 변했으면 좋겠다. 어쨌거나 14.5 패치에 이게 들어오진 않고 두 챔피언은 관련하여 스킬셋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. 두 챔피언이 모두 암살자가 아닌 전설을 기용했을 때 게임 내에서 빛을 보는 것이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지금보다 좀 더 단단한 빌드로 운영하되 당연하지만 순수 탱커보다 덜 단단한, 그러니까 전설다운 모습을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 정도 말했으면은 요링은 리워크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 패치가 넘어오면은 이제 방관 요릭은 완전히 사장되려나? 그래도 하지 않을까? 여튼 방관을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방관을 좀 뒤져보겠습니다. 아 오드리오 형 잠깐 미안해요. 내가 CS를 괜히 건드렸다. 아 저 친구 이 오드루는 라인전이 폐항입니다. 여기 아래 이 스틱 있죠? 이 빨간 이거 하얀 색깔 얘 꽉 차면은 뭐 각성? 이라고 해가지고 방금같이 그 빨간색 오로라나 뭐 그런 오로라가 절 따라다녀요. 장판들이 장판 소환사지. 장판 소환사. 그래서 저렇게 차 있을 때는 저렇게 차 있을 때 딜교를 걸 거란 말이야? 또 저기 노란색이 되네. 안 싸워주시면 됩니다. 왜 이렇게 날렸다. 그럼 딱 초기화 되죠. 지금은 이게 안 쳤으니까 싸워도 돼. 이렇게 저 친구 각성이 좀 세가지고 각성 때문에 안 싸워주면 됩니다. 킬까지죠? 아 눈치가 빠르네. 아싸 라인 밀린다 이거. 이 오로라 있으니까 깎치면 안됩니다. 오로라 있을 때는 한 대 맞으면 피가 한 이 바코드 기준으로 한 두 칸 반에서 세 칸은 까이기 때문에 아 나 대포 못 깨지면 안될까? 아 대포 경험치도 못 먹었다. 이거 빠짐. 근데 이거 질 것 같은데? 야 이 씨발! 야 이러면 나 어떻게 살아? 미친놈 아니야. 아니 그렇게 공상공이었어? 또 미드 가차 또 실패했네 또. 이 가차 실패가 너무 치명적이야. 이게 싸워볼만 하거든요. 와, 못 잡았다. 야, 이거를 이번에 죽는다, 내가. 나이스. 이게 방관이지. 그래도, 솔킬을 한번 땄고, 빅 웨이브에. 잠깐만. 이거 나온다고? 왜? 절대.
계속 하면서 때려주면서 살짝 주면서 오 각성 오 어! 와 나이스 이거지 응 아니야 너희 나 못 잡아 요네 왔어 우리 요네 해줄 거야 이게 방관이다 구울을 컨트롤하는 구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뭐라고 해야 되지 방관이 재미가 진짜 재밌거든요 딸깍 한 번만 하면 돼서 딸깍 한 번만 하면 돼 재밌긴 한데 아우! 야, 나이스! 야, 좋았다, 비고! 방관 요리고, 방관 요리 대접받는 기분이야, 지금. 확실히 방관 요리기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. 상대 입장에서 좀 더 불쾌할 것 같긴 해, 해보니까. 브루즈 빌드를 뭐야? 왜 나가 또? 디도스야 디도스. 에메랄드에도 디도스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잡아. 나이스. 이게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너프를 받아도 보상 패치가 들어올 것 같은데. 요리가 보상 패치가 안 들어올 것 같아. 뭐 안 오나 여기? 다 이긴 게임인데 요네가 안 하네? 하, 진짜 게임이 어지럽고 가차고 기가 차다. 야, 애들도 무리한다 지금 요네 나가가지고. 야, 나 이거 밀고 있어 이거 천천히 해 여기 이거 밀어 이거. 아이고야. 게임 간 것 같은데. 4대5는 진짜 이 힘들어. 야, 빨리 밀어 미드. 살았다 씨. 아, 나 진짜 어쩔 수 없어 이거 이렇게 하게. 니코 잡았다. 아 이거 이긴 했다 씨 다행이다. 아 요네 뭐냐. 근데 보면요 이게 다 방관이긴 해. 일본 NA EU 뭐 코리아만 좀 뭐 특이한 선체 거드라 스트라기 있죠? 이거 제가 가져왔습니다. 뿌듯합니다. 브라질 다 방관이라서 이게 부르저 하라고 요리를 버펴놨더니 더 방관을 가니까 그래서 더 조정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요링 유저는 그 조정이 굉장히 불쾌하다. 뭐 어쨌든 뭐 조정을 하더라도 리워크만 잘 되면 좋겠는데 그 다음 패치 넘어오고 그 2주간이 전 진짜 괴로울 것 같아. 요리기 리워크 되면은 진짜 소환수 이 구울이랑 마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변환됐으면 좋겠다. 뭔가 소환수를 야무지게 사용하는 전사 느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이거는 내가 1렙을 많이 느리겠는데?
아, 유성은 이 맛이야. 거울이 생각보다 귀찮아요. 어우 씨. 맛있어. 이거 한번 해주고 마늘을 부으면은 아, 진짜. 죽어라, 까비. 여기서 유치원은 좀 과했다. 야씨, 무빙 봐라. 이게 E를 맞춰야 되는데, 그래야 W로 들어갔는데 E를 안 맞는 게 이렇게 너무 빨라서. 아, 맞추고 싶어! 자르반 못 컸네. 어? 얘들아! 나이스! 벨베스! 아니, 카르마 삐져갖고 사이드밖에 안 가! 아따, 길게도 하네. 와, 나이스! 끝났다, 게임. 게임 끝내라. 결국에는 소원수 엔딩이구나. 나를 삐졌나 본데.